뭐냐면요. 이렇게 롤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요. 헤어 퍼퓸이에요. 정수리 퍼퓸인가요? 네, 이 정수리 퍼퓸. 가격이 얼마나요? 만 원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아이비 언니가 들고 다니는 헤어 퍼퓸 있잖아요. 이렇게 뿌리는 거. 근데 네. 저는 좀 최소화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조그만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좀 뿌리기가 민망할 때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정수리 냄새가 뭔가 맡을 것 같은 그럴 때 뭔가 칙칙 이러면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야? 이건데 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웃기지 않아? 아니 이게 여기 딱 끼워서 여기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머리를 뭐 하루 정도 안 감았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티켓으로 이렇게 바를 수 있는 헤어 퍼퓸을 가져왔다. 아니 그거 목에다 왜 해? 아니 몸에도 해도 돼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아로마라서 네 아로마라서 이런데 목 뒤에 그냥 향 나라고 해도 되고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좀 발라서 해도 돼요. 되게 갖고 다니는 편을 줬네.